이유가 뭔가 봤더니 어이없게도 제가 헤드블랙에 다 슈퍼맨만 애들을 하고 있네요. 슈퍼맨, 여기는 엑스맨이더라 애들. 그죠? 그리고 예, 슈퍼맨, 엑스맨, 그리고 지네시스 세개 블랙입니다.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뭐가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뭐였나요? 제가 방 이즈벨이다. 아, 여기 있군요. 이즈벨이다. It is a real queen. 이미 나와 있네요. 그렇죠? 다시 뭐 손보고 가지고 갈 것도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잘 봤습니다. 그죠? 충분히 여기 이렇게 동작하는 것들을 이해가 되시죠? 이제 남아 있는 건 뭐냐니까? 이건 뭔가를 하나를 바꿔 쓸때 우리가 그죠? 여기다 뭐라고 할까요? 10코인이 아니라 100코인을 줬다라고 하면은 이게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죠? 이것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다른 것들도 다 바뀌어 버리게 되죠. 그렇죠? 요걸 이렇게 바뀌었을 때 수정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이 몇 개가 배포되도록 강제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한번 구현을 하겠습니다. 그게 마지막 구현이 되겠네요. 자, 연수들은 다 일단 용도가 다 했으니까 얘들도 용도가 다 했으니 얘도 용도가 다 했으니까 지워놓고 그렇죠? 이번에는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마인이라고 할까요? 마인 해시, 크리에이트 해시 그리고 마이닝이라고 할게요. 마이닝 말 그대로 마이닝입니다. 그리고 아규먼트를 제로즈를 넣을 거예요. 제로의 수, number of zeros 줄여서 제로입니다. 0이 몇 개가 앞에 포함되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강제적으로 뒀는 거죠. 파일 해서 this 해시 이걸 그냥 했으니까 안 되고 to string으로 바꿔줬었죠. 그죠?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버전으로 만들 때는 이거 필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타입스크립트 버전은 전반적으로 깔끔한데 이렇게 몇 가지 좀 손봐야 될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가 있나요? 서브스트링을 불러드리면 되죠. 서브스트링에서 제로부터 주어진 제로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3을 주게 되면은 앞에 제로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로스. 우리가 만약에 5를 주게 되면은 공이 앞에 4개가 되게끔 그렇게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while 제로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같지 않다라고 해야겠죠. 뭐 같지 않느냐니까 array로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제로스 플러스 1 해야 됩니다. 1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조인합니다. 조인해서 제로로 조인하는 거죠. 제로즈 스펠링이 틀렸나요? 제로즈 조인 0 합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해시 태그의 앞부분에 그 제로즈에 지정된 숫자만큼의 숫자보다 1이 작겠죠. 하여튼 여기 있는 것들은 0의 개수입니다. 맨 앞에 해시 앞에 붙어야 될 0의 개수. 그것이, 그런 0의 개수를 실제로 만드는 거예요. 0000 이렇게. 만약 이게 3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3 더하기 1 해서 제로스 해가지고, 제로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만들어지겠네요. 그렇게 되나? 네 개가 되나? 세 개가 되나? 만들어보죠, 뭐, 일단.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대로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의 키는 플러스 플러스 해주고 그리고 디스의 해시 이걸 또 크립토 불러오는 겁니다. 여기 위에 있는 연습 그냥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근데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계속 바꿔주는 겁니다. 맞을 때까지 그러니까 키 값이 처음에 뭐였죠? 키가 0이잖아요. 0에서부터 맞는 정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0, 1, 2, 3, 4, 5, 6, 7, 8, 9, 뭐 101, 102, 103, 1001, 1002, 1003 이렇게 쭉 올려가면서 숫자를 넣어가면서 맞는 게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제로스에 지정되어 있는 숫자만큼의 0의 개수. 그죠? 그 0의 개수가 앞부분이죠. 앞부분에서 떼내는 겁니다.
그 앞부분에 떼낸 그 문자열, 숫자열이죠. 16진수 숫자열이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것. 그죠? 여기에 지정된 0에 요걸 일단 출력해 보죠. 뭐 출력해서 0이 몇 개가 됐는지 이렇게 해서 맞을 때까지 해보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마이닝 합니다. 마이닝인데 X맨을 마이닝 한번 해보죠. X맨 점 마이닝 해서 2를 주겠습니다. 2를 주고 그리고 컨솔 로그를 해볼게요. 일단 0이 몇 개가 있는지 컨솔 로그 하면은 어딨나요? 마이닝 어디였나? 아 위에 있구나. 요 마이닝 하는 방법은 그럼 요걸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네요. 그죠? 요걸 컨솔 로그 하겠습니다. 컨솔 로그 해서 요만큼만 0이 몇 개 있는지 보자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어디였나요? 그래서 C 하고 그리고 제대로 잘 적혀있죠? 어디 갔나? 마이닝 2 요 녀석만 돌릴 거예요. 어디 갔나? 여기 있군요. 오타가 있었습니다. 스트링어 스링이라고 T를 빼고 생겼네요. 그런데 어떻게 왜 오류 메시지가 안 떴는지 몰라요. 아, 자 돌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밑에 있는 요 문장입니다. X-Men Mining 2 그러니까 앞에 두 개가 앞에 맨 앞에서부터 두 번째까지 0이 될 때까지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두 개 있는 거 찾아냈죠. 한 2초 걸렸나요? 이번에는 한 네 개가 걸리도록 네 개를 한번 찾아보라고 해보죠. 1초, 2초, 3초 아이고 3초도 되기 전에 찾았네. 굉장히 빨리 찾네. 6개 찾아보겠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한참 가네요. 이거는 중단시켜야 되겠습니다. 한참 걸립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시간이 증가하고 있죠. 자, 그대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네 개를 한번 찾아볼게요. 네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휴, 그래도 시간이 많이 갑니다. 이제 찾았네. 10몇 초 정도 걸렸죠? 하여튼 기하급수적으로 시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데이터 마이닝의 기본이죠. 이제 다 이해를 하셨나요? 이 코드를 직접 보면서 하니까 확실히 낫죠. 타입스크립트로 이번에 작성했었는데 제가 오타가 몇 개 있었는데 그 오타를 어떻게 우리 VS 코드가 제대로 못 잡아냈어요. 왜 그런 그걸 오타를 제때 TS린트를 제가 끊은 모양이에요. 다시 켜놔야겠습니다. 오타가 몇 번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동작 메커니즘을 살펴봤습니다. 이 파일은 GitHub에 올려져다 둘 겁니다. 이름은 블록체인이고 GitHub에 github.com 여기다가 됩니다. 이게 아니죠. 파일 에다 가지들이 그래서 보시면은 블록체인이라고 있죠. 여기 제주로입니다. 제주로 블록체인 여기다가 파일을 올려다 둘 테니까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다 올려다 둘게요. 나중에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시면 됩니다.